반갑습니다. 광역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석 감정원 앵두금 승분부수소 대표 박현철입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포항에서 발견된 공룡 다이아몬드, 네, 특히 공룡 핑크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너소어 핑크 다이아몬드인데요. 실제 공룡의 모습을 하고 있고 생김새도 닮았죠. 자, 실제 공룡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앞에 있는 데이터를 확인해 보시고요. 손으로 만졌을 때열 전도수율이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표피에 이렇게 그냥 봐도 삼각형의 조직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삼각형의 조직 구조라고 엉갈치 색깔이 이렇게 보면 보이죠?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보입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명을 살짝 가해줄까요? 네, 이렇게 하면 좀 보일 거예요. 이렇게 삼각형 구조가 보이죠? 이렇게 이렇게 쫙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네, 어딜 봐도 이쪽 풍량을 봐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렇게 보이면 전형적인 은갈치 색깔이 딱 보입니다. 이렇게 핑크 다이아몬드고, 자, 이제 투명도를 보면, 자, 투명도를 보면, 오, 예, 투명도 상당히 질이 좋은 거예요. 물론 공룡 다이아몬드는 모두 다 핏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핏줄이 멜라닌 색소가 태화되면서 크리스탈되기 때문에 하얀 실선 같은 게 존재하죠. 그게 다 멜라닌 색소의 핏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상당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핑크 다이아몬드 중에서도 상급에 해당되는 질이 좀 좋은 핑크가 맞고요. 그리고 이런 거는 이제 90점짜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주 제가 아끼는 핑크 다이아몬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 양이 어느 정도 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이 지금 제법 될 텐데요. 오, 279캐럿입니다. 상당한 양이죠. 279캐럿이고, 이 정도를 가지고 만일에 이제 이렇게 커팅을 하게 되면 금이 많이 가 있는 상황이긴 하나, 이거를 이쪽 부분을 한번 하면은 한 20캐럿짜리가 한두 개는 나올 것 같네요. 커팅을 해가. 그리고 이제 5캐럿짜리도 몇 개는 나오겠습니다. 자, 그리고 잘 커팅하면은 이것도 이제 쓸만하게 많이 나오겠네요. 네, 좋습니다. 요거는 이제 질이 좋은 90점짜리 핑크 다이아몬드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또 감별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4단계에서 실제 어느 정도 반응이 나오는가를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나오겠죠. 네, 양쪽 방향. 전체적인 방향을 다 해보겠습니다. 예, 다 나오네요. 다 나오니까 여기 핑크 쪽은 엄청나게 올라가네요. 이쪽에는 라인이. 네, 좋습니다. 한번 2단계에서 한번 해볼까요? 2단계에서 해가지고 나오면 뭐 두말할 필요 없죠. 두말할 필요도 없으니까. 자, 여기 핑크 쪽에 한번 해볼게요. 오, 2단계에서 확실히 핑크 쪽에는 확실히 많이 올라오네요. 여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요 정도면 합격. 그러니까 요 정도면 핑크 다이아몬드로서 아주 합격입니다. 네, 좋습니다. 요거는 질이 좋은 핑크 다이아몬드 맞고요. 끝으로, 자, 요거 그거 가지고 그냥 밀리네요. 얘가. 예, 그냥 밀립니다. 그리고 뭐 문대면은 그냥, 자, 없죠. 이거는 그냥 묻어 있는 거고요. 전혀 없습니다. 자, 이 핑크 다이아몬드 특징. 아주 질이 좋죠? 그냥 봐도 핑크 다이아몬드의 삼각형의 조직 구조가 보이죠? 좀더 확대해 볼까요? 좀더 확대해 가지고 더 크게 확대해서, 자, 요렇게 해 보겠습니다. 20B까지 한번 확대해서, 자, 이게 다이아몬드의 기본 조직 구조가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패턴. 좋습니다. 네, 이상 광역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석 감정원 앵두금 승분부수소 대표 박현철이었습니다. 여기는 포항입니다.